예, 오늘부터 우리 2차 이제 문제풀이 시작할 건데요. 예, 1차 시험이 늦어지다 보니까 이제 힘든 여름에 공부해서 시원한 가을에 이제 시험 보셔야 될것 같은데요. 예, 보통 이제 그 시험 볼때 되면 조금 시원해졌었거든요. 좀 빨리 볼땐 덥고 보통 광복절 지나면은 조금 선선해지는데 올해는 이제 좀 공부하는 데 많이 힘드실 거예요. 공부할 때. 막상 시험 보러 갈땐 조금 날씨가 괜찮은데, 지금도 이제 저도 잠깐 지하철역에서 여기까지 빠르게 왔거든요. 예, 늦었으니까 빠르게 왔는데, 땀이 좀 많이 나네요. 그리고 또 에어컨을 좀 너무 빵빵하게 틀어야 되는데, 예, 또 창문도 열어놓고, 예, 마스크는 잘 착용해 주시고요. 예, 안 그래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좀 시끌시끌 하잖아요. 예, 학원도 큰일 납니다. 예, 여러분들도 시험 준비하시는데 문제가 되고요. 예, 이때 다 서로들 주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6주간 진행할 거고요. 올해는 아예 그냥 문제는 다 묶어서 배포해 드렸습니다. 답지는 나중에 드릴 거예요. 예. 그래서 기출 문제까지는 다 풀이를 실어 놨고요. 유형별 문제는 문제만 실어 놨습니다. 그럼 뭐 그때그때 배포해 드리면 또 이제 잊어버리는 분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했으니까 그건 나중에 풀이할 때 풀고 나서 그 주차에 맞춰서 여러분한테 답안지를 배포를 해 드릴 겁니다. 뭐 제가 누군지는 소개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예, 모르고 오신 분들 안 계실 테니까요. 예, 그래서 뭐 특히나 여기서 뭐 1차를 보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닌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올해는 좀 특이하게 이제 코로나 사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과정들이 좀 많았습니다. 과정들이 좀 많았는데 1월달 과정도 있었고 최근에 5월달 과정도 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게 문제풀이는 총망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1월달 내용 중에 거의 대부분 일부는 좀 빠졌고요. 연습 문제는 좀 빠져 있고 어차피 연습 문제는 유형별하고 비슷한 유형이다 보니까 제가 뺐고요. 1월달 내용하고 5월달 내용이 다 포함이 돼 있는 자료니까 뭐 앞에 거 뭐다 이렇게 찾아보실 필요는 없어요. 예,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6주간 진행했고 이번 주하고 빠르면 이번 주, 늦으면 다음 주첫 시간, 둘째 시간까지는 좀 이제 이론적인 부분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유형별로 문제 풀이를 할 거고, 이번 과정에서는 기출 문제 풀이는 안 합니다. 못 해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이 어차피 기출 문제는 기본 교재에도 있고, 또 풀이 다 실어놓은 이유가 여러분들이 이번 주 이제 계산 문제 관련해서 공부해 보고, 복습을 하십시오. 복습을 하시면서 그 기출 문제를 풀어 보시면은 조금 참고가 될 거고요. 그리고 기출 문제를 굳이 지금 풀이하지 않는 이유가 기출 문제 수준보다 조금 더 공부하셔야 돼요. 한 단계 위로. 예. 실제 기출보다는 조금 한 단계 높게 공부를 해놔야지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 가서 긴장하지 않고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뭐 가장 좋은 거는 앞에 있는 강사가 잘 찍어서 예. 모의고사 때 문제가 그대로 나오면 제일 좋겠죠. 그럴 리는 없을 것이고. 그렇게 나와도 말이 많아요. 예전에 제가 시험 볼 때가 한번 그랬어요. 강사님이 아니라 그분 교수님이죠. 모 교수님 문제와 유사한 게 나왔다가 예, 말이 많았습니다. 예, 출제위원들이 그걸 참고를 한것 같아요. 예, 그래도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서, 출제위원들은 피합니다. 최대한 잡음이 날건 피하다 보니까 예, 어디서 본 듯한데 달라요. 이런 느낌의 문제들이 나올 거예요. 또는 적어도 학원가에서 풀었던 문제들보다는 조금 수준이 낮게 나와요. 뭐 계산이 복잡하기보다는 조금 더 심플하게 나오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크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고, 그다음에 제가 이번 과정을 준비하면서 목표가 딱 있습니다. 야, 안 되겠다. 네. 조금 여기서 나는 수석 합격해서 이 강의 들어왔다. 문 열고 나가세요. 네. 저는 올해는 이제 다 포기했어요. 네. 이 과목이 발목 잡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예. 가장 무식한 방법으로 가르치되, 예. 여러분이 가장 확실하게 점수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입력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왔습니다. 예. 앞에 시간 있을 때 1월달이나 5월달 강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분들은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듣는 분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본인들이 생각을 하고 이제 준비를 할수 있게끔 했지만, 이번 강의는 이제 빠듯하잖아요, 이제요. 이제 일정이 빠듯하기 때문에 주입식이에요, 주입식. 예. 정말 마음 같아서 여러분들 머리에다가 USB 포트를 만들어서 다 꽂아드리고 싶어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하게끔. 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강제로라도 입력을 시키는데 적어도
예, 똑같은 거 반복시키면은 알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 반복시키면은. 그래서 듣다 보면은 똑같은 얘기 같을 거예요. 예, 하지만 이제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해서 여러분들 계산 문제를 잘풀수 있도록. 왜? 책 읽는 제 같은 경우에는 계산 문제가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여러분들 자동차 같이 시험 보는 자동차 같은 경우 면부책이 일단 주잖아요. 요즘은 자동차도 계산 문제가 나와요. 하지만 전통적으로 그쪽 과목은 면부책이 주예요. 하지만 우리 시험은 어때요? 면부책보다는 계산 문제가 주예요. 지금까지 면부책이 없던 건 아니에요. 예, 실제 면부책 10점짜리 나온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 포인트가 다 지급 본 계산이 주 포인트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 할수 있도록 같이 한번 6주 동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나눠드린 교재 목차 한번 볼게요. 목차요. 그리고 나름대로 많이 줄였고 지금 내년도 책 이게 시험 일정이 좀 이상하게 되다 보니까 지금 내년도 책을 같이 병행하고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시험 보신 다음 주에 바로 출간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아 어디 쥐구멍 찾고 싶더라고요. 예.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써놓고도 내 책이 왜 이렇게 개판이냐. 예? 읽는 사람들이 불편했겠다. 예. 왜 그러냐면 저도 이번에 논문 통과했거든요. 교수님들한테 지적 많이 받은 게 뭐냐면은 왜 이렇게 글이 길어? 글이 기냐는 거예요. 예. 문장이 기냐 길다는 얘기예요. 문장이 길다라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상대방이 읽는 사람들이 전달력이 떨어져요. 단문으로 많이 하라고 해요. 짧게 짧게. 예. 제가 보고도 문장이 좀 길더라고요. 예. 근데 뭐 습관이 습관. 습관. 예. 고치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최대한 이번 교재들도 좀 줄이려고 했는데 많이 손은 못 댔어요. 예. 어차피 내용 전달이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목차를 좀 보라는 이유는 그래도 이 과정 6주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큰 그림을 한번 그리고 같이 한번 보자는 거고요. 보시면 3페이지에는 기출 문제들 중에서 약술 문제들 있죠? 쭉 회차별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특히나 화재 특종 있죠? 화재 특종의 배상 책임 관련된 것도 같이 우리 시험과 관련된 거는 실어놨습니다. 왜? 그쪽과 우리하고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태생이 똑같아요. 같은 일종에서 파생된 거기 때문에 예. 대물배상이라고 이론이 다르고 대인배상이라고 이론이 다른 게 아니에요. 기본 이론들은 비슷해. 상품도 비슷해. 거기서 쪼개지는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나왔던 게 우리 쪽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수록을 좀 해놨고요. 그다음에 8페이지 보시면은 그래도 이게 가장 제가 걱정되는 거예요. 이렇게 실어놓으면은 이것만 보면 안 돼요. 최소한 이거는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실어놓은 거거든요. 최소예요. 예.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걸좀 빼고 실어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는 정리해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파악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약술 문제 범위 정리라고 해서 좀 정리를 해놨고요. 10페이지에는 이제 우리가 지급보험금 산정 관련돼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기본 개념들이 필요하잖아요. 무엇보다 지급보험금을 구하려면 손해배상금을 잘 구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 다시 한번 리뷰하는 어떤 부분을 10페이지에 만들어 놨고요. 그다음에 11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책임 법리 정리 좀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에는 위에서 말한 지급보험금 풀이 과정에서 필요한 요소들. 손해배상금 항목들을 하나하나 해서 여러분들하고 살펴볼 거고요. 35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최근 기출문제들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 최근 기출문제들 풀이해놨으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과정에서는 요 35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는 풀이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풀이를 좀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90페이지부터는 유형별 문제에서 42문제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걸 6주 동안의 과정에 진행을 할 거니까 차근차근 봐주시기 바라고 예습은 하지 마세요. 미리 보지 말란 얘기예요. 제가 볼 거는 보세요. 풀어 오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 하냐? 집에 가서 복습만 하세요.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기본 과정 공부하고 공부했겠죠. 하지만 내가 새로운 뭐 이렇게 하나 하려면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잖아요. 예. 복습은 어때요? 짧은 시간만 투자해도 돼요. 심지어 오늘 4시간 공부하고 조금 거리가 먼 분들은 뭐 지하철로 1시간 이동한다. 예. 그 지하철 1시간 가는 동안에 봐도 복습이 될수 있습니다. 예. 근데 예습은 어때요? 시간 투자가 많아요. 효과는 떨어지는데. 투자 대비 효과가 떨어져요. 하지만 복습은 투자 대비 효과가 좋아요.
그리고 복습은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좋아요. 내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한 번 더 보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수업 시간에 안 되지만 쉬는 시간이나 끝나고 또는 뭐 학원 게시판에 올리시는 거 다 좋아요. 네. 부탁을 한 가지 드릴게요.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한 번 더 찾아보고 그러고 해결한 데만 오세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제가 시험장에 가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세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시죠? 네. 뭔가 물어볼 때 알려줘요. 그 순간에 알아요. 그래. 아, 맞다. 그렇지. 돌아서서 빠른 분들은 돌아서면 까먹고 조금 늦으신 분들은 돌아와서 집에 가면 까먹어요. 여러분들 걸 만들려면은 내가 찾아봐야 돼요. 내가 궁금해서 내가 찾아본 건 기억이 오래가요. 근데 궁금했는데 누구한테 물어봤다. 들었다. 그때는 기억이 돼요. 하지만 이 기억이 시험장까지 간다는 보장을 못합니다. 제가 누누 얘기하죠. 시험 보고 나올 때 다 까먹어도 괜찮아요. 네, 합격하면 되니까. 그리고 어차피 자격증 따고 다시 공부해요. 실무하려면 또 다시 공부해줘야 되니까 다 까먹어도 돼요. 그냥 리셋시키세요. 예. 근데 적어도 뭐예요? 시험 끝나는 시간까지는 리셋 때문에 큰일 나죠. 예, 그때까지는. 네, 그런 것만 조금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릴게요. 제가 뭐 귀찮아서 하는 것도 있어요. 예, 있고, 솔직해서. 근데 너무 질문이, 그냥 책만 한번 찾아봐도 나와 있는 내용을 질문하잖아요? 예. 저도 막 그 짜증이 나는데 그렇게 답변을 달아드렸다고 해서 그분이 그걸 다 오래 기억할까? 또 못해요. 예. 나중 되면 유사한 걸 또 질문해. 예. 그럼 시험장 가서 그분이 과연 답을 잘 쓸까? 저는 의심이 됩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년도 여기 앉아 계시겠죠. 아니면 다른 학원 가서 앉아 계시겠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그렇게 하셔야 되고 복습 위주로 좀 해주시는 걸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바로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 진도 나가기 전에 요건 기출문제 쭉 한번 37회부터 네, 여기다 써드릴게요. 네, 이거 펜으로 돼요. 37회부터 42회까지 한번 분류를 해본 거예요. 네, 이 분류 기준이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게 특정 상품 문제도 있고 아닌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43회 또 왜 이래? 나오네. 위치를 조금 바꾸면 가끔 이래요. 예. 43회 때는 무엇이 나올 것인가? 여기 체크된 대로 나오면 제일 좋겠죠? 예. 근데 뭐 분위기상 맨날 여기 의무보문 맨날 나와요. 의무보문 맨날 나오죠? 나온다고 안 나온다고 보장도 못 해요. 하도 나오니까. 근데 올해는 의무보문 쟁점이 별로 없어요. 의무보문 쟁점이 한도 증액된 거 작년에 나왔죠. 다중이용업소 작년에 나왔잖아요. 한도가 증액됐잖아요. 2019년도 7월 3일부로. 근데 그게 작년에 나왔어요. 그럼 올해는 바뀐 거라고는 뭐 있다? 전환배상 책임 가입 대상 확대된 것밖에 없어요. 아파트 확대된 것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과연 의무보험 쪽이 나올까 하는데 의무보험 쪽은 출제위원들이 단골로 내요. 내기 딱 좋거든. 보험금 분담까지 같이 엮어서 문제되기 좋으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이 봐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거를 어떤 배제시킨다면은 이제 보험금 분담이 쭉 이 보험금 분담은 여기다 같이 집어넣고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랑 보험금 분담 시키냐. 보험금 분담할 때 임의가 아니라 거기다가 의무를 하나 집어넣는다. 그러면 당연히 의무보험이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근제 쪽에서는 이제 뭐 보통약관은 이제 예전에 한번 소멸시효 관련된 거 빼놓고 나왔지 계산 문제 나오진 않았고요. 약술로 한번 나온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 배상 책임 해외근제 선언근제인데 이 해외근제하고 선언근제는 단독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재해보상금 WC만 물어보는 문제로 나올 수 있지만 여기에 플러스해서 이해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요즘 트렌드가 문제를 쪼개는 쪽이에요. 배점을 줄여갖고 쪼개는 분위기다 보면은 분명히 문제 쪼갤 겁니다. 그러면 따로따로 물어볼 확률이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공부할 때는 같이 공부해주는 게 좋아요. 왜? 해외근제, 선언근제 하면서 이해까지 같이 공부해두면은 위에 있는 사용자 배상을 별도로 공부할 필요가 없죠. 별도로 문제만, 한 문제를 가지고 두 문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걸 한번 참고해서 한번 봐두세요. 참고만 하십시오. 여기서 나온다 생각하고 뭐 이거만 공부하면 큰일 나요. 예, 그럼 내년 또 와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술 기출문제 정리는 여러분들 3페이지부터 제가 7페이지까지 해놨는데 지금 오늘 제가 PPT를 띄운 거는 우리 시험제도 바뀐 37회부터만 정리해놨습니다. 36회 이전에는 따로 띄워놓지 않았어요. 넘어갈 거예요. 그 이유가 36회 이전에는 일종 손해상사 시험이다 보니까 약술 문제가 한 문제, 두 문제 이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37회부터는 우리 책임인재 과목으로 나오다 보니까 약술 문제가 조금 많은 편입니다. 그래도 한 평균적으로 3, 4문제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배점은 40점을 넘기진 않아요. 첫 해만 조금 많았습니다. 37회 때가 많았고 37회 때만 70점이었고 나머지 해는 다 어때요? 한 40점 정도예요. 40점 내외. 그래서 작년도 볼게요. 42회 때 문제 보면은 약술로 순수 약술은 네 문제가 나왔고요. 3-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계산 문제 안에 사례형 문제 안에 개념을 물어봤던 5점짜리로 해서 초탈 점수는 45점이 나왔어요. 45점이요. 45점이 나왔는데 6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잊어버리세요. 이런 거 1급 후유장애 이런 거는 뭐 그냥 알면은 아는 정도만 쓰면 돼요. 쟁점이 이게 뭐 문제라고 해서 시험 문제라고 해서 중요한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공부한 사람들 변별 역할이는 거예요. 네. 꼭 중요한 거면 되죠? 뻔해요. 그럼 중요하지 않은 것도 내야 된단 말이에요. 서로 간에 시험 응시생들 간에 변별력만 가립니다. 누가 더 공부 많이 했는지 안 했는지 누가 더 학습 효과가 양이 많은지만 체크하는 거잖아요. 실력을 가르는 것 뿐이기 때문에 6번 문제 같은 경우는 약간 불이타 문제인데 이거 제대로 쓰는 사람 몇 명 없을 겁니다. 이럴 때는 뭐다? 그냥 아는 대로 많이 다친 거 생각하시면 돼요. 많이 다친 거. 그래서 이런 어떤 좀 문제 빼놓고 나머지 문제들은 대부분 다 예상했던 문제들이고요. 그래서 업무상 재해 관련된 문제가 나왔었고 두 문제가 이제 근제 파트에서 나왔었고 배상 책임 관련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약술 문제들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보면은 순수 약술 문제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계산 문제 풀기 위해서 기본적인 알아야 될 개념들이 같이 물어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계산 문제에만 좀 잘 집중해 주셔도 이 중에서 약술 문제 만약에 있다 해도 한두 문제는 여러분들이 쓸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약술 이건 약술이다 계산 따로 구분 짓지 말고 계산 문제 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공부할 개념들을 같이 공부해 놓으면 웬만큼 약술은 대비가 됩니다. 수서 합격하시려면 별도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특에서 보면은 이게 나왔습니다. CGL 우리 같이 공부하고 있죠. 우리도 CGL 공부하고 있잖아요. CGL에 보면은 타보험조항 있죠. Other Insurance Clause라고 해서 타보험조항 보험금 분담조항을 물어봤어요. CGL이 보험금 분담이 좀 특이하잖아요. 자기가 기초잖아요. 기초.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물어봤었고 가족일배책의 피보험자의 범위 그러면서 이때는 여기는 계산 문제가 한번 나왔어요. 대물배상의 지급보험금 계산 문제가 작년에 나왔었거든요. 화특에. 그러면 여러분들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겠죠. 우리 쪽에도 분명히 그런 문제 맞을 수 있겠구나. 거기 들어가는 화특 들어가는 출제위원들하고요 우리 책임금제 들어온 출제위원들하고 다 아는 사이예요. 왔다 갔다 해요. 그분들이요. 그분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41회 때 볼게요. 41회 때는 뭐 순서 문제는 두 문제밖에 안 나와서 7번 8번 두 문제예요. 나머지는 계산 문제 안에 같이 물어보는 개념들입니다. 가스사고 같은 경우 뭐 가스사고 무엇인지 이런 걸 약술하라고 5점짜리 정도로 해서 물어봤고요. 또 이제 액화 석유가스 소비자보장 특별약관에 보상하는 손해하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 약술해라 이런 식으로 계산 문제 안에 각각의 질문 형태로 해서 약술 문제가 나온 것도 포함됐을 때 문제는 많아요. 문제는 그 당시에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어때요? 계산 문제 풀려면 알아야 되는 개념들이기 때문에 굳이 이걸 순수 약술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워요. 지급보험금 계산하려면 면부책 가려야 되는데 면부책 가려면 그 보험이 무엇을 보상하는지 무엇을 보상하지 않는지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여기에 보면은 액화 석유가스 소비자보장 특별약관 같은 경우 면책사유가 다른 배상책임보험 같이 10개 20개가 아니잖아요. 딸랑 몇 개예요? 3개예요. 3개. 맞잖아요. 그거 모르면 여러분들 나중에 계산 문제 풀 때 면부책 가려요? 못 가려요? 못 가리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런 식으로 물어봤다라는 걸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40회 때 보면은 40회 때 같은 경우는 계산 문제가 순수하게 4개가 나왔고요. 8-1번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건
약설 문제가 네 문제라는데 장애 등급 추정인데 뭐 약설로 보기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또 계산 문제 풀 때 필요하잖아요. 예. 5, 8, 13, 2, 2, 2, 3, 1 하는 그겁니다. 예. 그때도 네 문제가 나왔어요. 이때 뭐 1번 문제, 이 1번 문제는 좀 특이하게 약설이 1번부터 나왔어요. 보통은 뒷번에 나오는데 얘는 1번에 나왔는데 1번 문제는 대부분 다 짐작을 했던 문제들이에요. 그 당시에 재난배상 책임 도입되고 예, 나올 것 같다. 근데 보시면 2번 문제 봐봐요. 어? 가족 일배책 피보험자의 범위 열거 방금 앞에 페이지를 봤죠. 화특에서. 예. 그러니까 우리 쪽에 나왔던 게 화특에 나오고요. 화특에 나온 게 우리 쪽에 나올 수도 있어요. 또 앞에 법리 관련돼서는요. 우리 쪽에 나온 게 옆에 그 다른 과목 차량선사의 자동차 보험 이론 쪽 앞페이지에 똑같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도 민법적이거든요. 네. 같은 법률을 적용하는 보험들은 시험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들도 봐줘야 돼요. 같이. 내 것만 볼 게 아니에요. 다른 종목에서 나왔다. 그럼 우리 종목도 나올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하시라는 거죠. 네. 그다음 밑에 보시면은 이제 화특에서는 뭐가 나왔었냐면 그때 도구업자 특별약관. 우리 같은 경우는 도구업자 특별약관에서 추가 특별약관들이 별로 대인과 관련된 게 별로 없어요. 대부분 대물과 관련된 게 많아요. 그럼 이걸 약간 변형시켜봐요. 제가도 이제 모의고사님들 많이 내는데 우리 시소유 같은 경우에는 추가 특별약관들이 좀 있죠. 주로 대인과 관련된 게 한 6, 7개가 들어가요. 그중에 대인과 관련된 게 보통 4가지 정도 있거든요. 사람 다친 것과 관련된 게 그런 형태로도 충분히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그런 것도 한번 같이 한번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39회 때는 가장 평이했던 해예요. 39회 때 약설 문제가 제일 평이했어요. 왜? 왜 제일 평이했냐면요. 바보가 아닌 이상은 다 찍었어요. 이 당시에 출제위원들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시중에 나와 있는 모의고사를 갖다 놓고 푸긴 것 같아. 중복으로 냈던 문제들만 골라서 낸 것 같아요. 이 당시에 이 네 문제는 대부분의 학원들이 다 찍은 문제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요. 말 안 나오게 문제를 내면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를 싹 끄집어가지고 네. 공통적인 문제들로 내는 거예요. 그래도 말 나올 리가 없죠. 특정 강사, 특정 학원 거 찍어준 게 아니잖아요. 네. 여러분들 되게 룰루랄하겠죠. 좋을 거 없어요. 좋을 거 없어요. 네. 아까 말했잖아요. 시험은 변별력이 가려야 돼요. 차이를 내야 돼. 차이를 내야 돼요. 네. 뭐 책임 근제만 다 높여줘 아니에요. 모든 과목이 다 일단 쫙 차이를 냅니다. 그러면 그만큼 채점 기준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약간 의외로 문제를 꼬아놓는 게 더 잘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사람마다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때 화특에서 그때 CGL 한번 나왔어요. CGL이요.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커버리지 B는요. 인격 침해이기 때문에 이쪽은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이걸 바꿔서 뭐 커버리지 C하고 같이 해서 물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변형해서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해서 보여드린 거고요. 38회 때 볼게요. 2015년도인데 예. 뭐 우리 거보다 밑에 화특 거를 좀 보라고 해요. 예. 이때 보시면 생산물 배상 쪽에서 한번 계산 문제가 나왔어요. 비용 포함해서. 예. 생산물 배상에서. 그럼 이건 얼마든지 우리 쪽에도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생산물 배상 책임이라고 해서 꼭 대물만 사고 나는 게 아니니까요. 대인도 사고 나고요. 대부분 대물 사고가 많죠. 화재가 난다든지 하는데 어때요? 사람이 다치는 경우도 꽤 있어요. 저는 모 회사의 정수기가 자주 물을 터뜨렸어요. 물이 났는데 물바다가 대부분 대물 사고죠. 사람이 다치겠냐 했는데 예, 다친다고 해줬어요. 물바다 난 데를 헤치고 들어가다 넘어지셨고 아파골절 오신 거예요. 그런 경우도 생겨요. 불 나면은 사람이 다칠 수 있지만 물 터져가지고 사람 다칠까? 별로 상상을 못했는데 생겨요. 예, 의외로 한 번씩 생깁니다. 예, 1년에 한두 번씩. 꼭 없다라고 단정지으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이때는 7번 문제가 조금 특이했어요. 7번 문제가 7번 학교 경영자 특별약관은요 판매가 거의 안 돼요. 예, 판매가 거의 안 돼요. 근데 이게 왜 나왔냐? 예,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조금만 얘기하면은 경주에 있는 모 리조트가 푹싹 무너졌죠. 그 해예요. 예, 그 해예요.
그 클레임을 제 같이 근무했던 후배가 처리했어요. 면책. 민원 받고 면책. 예. 보험금은 안 줬습니다. 예. 예. 특별 기부금을 줬죠. 보험금 면책했어요. 예. 근데 거기에는 이상품은 아니에요. 이상품은 아니고 이제 땡땡땡 대학 종합보험이라고 있는데 예. 일종의 거기에 보면 배당책 영역이 이 학교 경영자 특별채권하고 동일해요. 종합보험이라는 거는 기존에 있는 배당책임하고 뭐 재물보험, 상해보험을 합쳐놓은 거거든요. 예. 거긴 이제 그런 어떤 종합보험 형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요 7번 문제 같은 게 좀 나온 겁니다. 이슈사항이 있다 보니까 7번 문제 같은 게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37회 보면은 이때가 첫 해예요. 첫 해이다 보니까 계산 문제는 다들 배와 관련된 게 나올 것이다. 왜? 세월호 사태가 있었다는 해거든요. 예. 근데 계산 문제가 좀 나올 거라고 했는데 딸랑 한 문제 나오고 나머지가 다 약술이에요. 예. 첫 해다 보니까. 예. 첫 해다 보니까. 그리고 더 웃긴 거는 그 밑에 있는 거예요. 화재 특종 문제 한번 봐보세요. 얘네들은 미쳤어. 아, 이거 공개됐는데. 예? 그 당시 출제원들이 미쳤어요. 보험 개발원도 미쳤어. 제가 이 문제 갖고 제가 클레임도 걸었어요. 저도 이해 시험 봤거든요. 저는 어차피 이거 하면 면제기 때문에 안 보지만, 예. 아무도 이거 갖고 얘기를 안 해. 시험 보고 나온 사람들이요. 문제 한번 읽어봐요, 이게요. 대물사고예요? 대인사고예요? 신배치형 문제인데. 예? 임대인 피. 예. 병원 입원 치료. 이거 우리 문제예요. 대인 관련된 문제라고요. 근데 아무도 이 시험을 본 사람 중에 아무도 이걸 갖고 보험개발원에 왜 우리 시험범이 아닌데 냈냐라고 물어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안 물어보냐? 대부분 그 당시에 재물손해상사 시험 보는 사람들은 그 전년도까지 다 한꺼번에 공부했거든요. 시험법에 대한 개념이 구분이 별로 필요 없는 상태에서 본 거예요. 예. 그래서 개발원을 물어봤죠. 그때 개발원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예. 자, 개발, 세발 하더라고요. 화재보험의 특약이기 때문에 출제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대요. 예. 그럼 욕 나오죠, 욕 나와. 그러면 영업배상 책임에 회계사 배상 책임 같은 거 나와도 우리 아무 말 할 말 없잖아요. 예. 회계사가 사람을 다치게 해요?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 다음부터는 안 내더라고요. 네. 말로는 그렇게 답변을 줬는데, 예, 네. 줬는데 그 다음부터는 내진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랑 연관이 되는 건 신배책 문제예요. 네. 그리고 좀 이따 우리 신배책 문제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화재특종 문제도 한 번씩 여러분들이 걸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나왔던 게 우리 쪽에 다시 나올 수도 있고요. 네. 제가 좀 심하게 표현하는 건 여러분들 기억을 팍팍 하게 한 겁니다. 그분들이 정말 그런 게 아니라, 뭐, 말했잖아요. 시험 본 사람 아무도 이거 얘기 안 했다고. 이 얘기 한 사람 아무도 없다고요. 예. 네. 어? 원래 나오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고 시험 본 거예요. 그 전년도까지 봤거든요. 그러다가 그 다음 년도에 시험제도 바뀌면서 나왔는데, 뭐, 잘 아니까. 예. 네. 아, 손사부에서 이거 모르면 일 못 해요. 기본적으로 대부분 재물 쪽에 가는 사람 중에요. 실무자가 대부분이에요, 거긴요. 그들만의 리그예요, 진짜. 예. 네. 해상 쪽 하는 친구들이냐 화특 쪽 하는 친구들 이 차이뿐이지 다 실무자들이에요. 거의요. 한 8, 90%가 실무자 같은데요. 네. 학생 거의 없어요. 일반인들 거의 없어요. 네. 그러니까 말이 안 나오죠. 근데 우리한테 이런 문제 나오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겠죠. 네. 대물 물어볼 거 우리한테 만약에 커버리지 비 물어봤다. 여러분들 바로 욕할걸요? 네? 개발원 홈페이지 난리 날 겁니다. CG의 커버리지 비가 우리 시험법이 맞냐고. 네. 네, 그렇게 있고요. 나머지 36회 이전 거는 여러분들 참고적으로만 보십시오. 네, 문제들이 보시면 한 문제, 두 문제, 뭐 많을 때 세 문제 이렇게 좀 나왔거든요. 그 문제는 돌고 돌고 돌아요. 왜? 새로운 상품들이 계속 개발되지 않고 약관이 계속 바뀌지 않는 이상은 한정되어 있는 뭐 한정이라고 하긴 그래요. 이 우리 쪽 약관이 엄청나게 많아요. 네, 한 이만큼도 넘을 거예요. 두께만 해도 장난 아니에요. 약관들 다 모아놓으면요. 거의 하나 책상을 꽉 채울 정도입니다. 예. 하지만 제 얘기는 거기서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 부분은 딱 한정돼 있거든요. 그 안에 돌고 돌고 하기 때문에 과거에 나왔던 문제들을 잘 봐보시면은 이런 문제가 이때 나왔었구나. 예. 결국은 100% 문제 은행은 아닌데 어느 정도 재탕들을 한다는 거죠. 예. 여러분들께서 한번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면은 눈에 보일 겁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8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약술 범위 정리 좀 해놨는데 총 38가지로 정리해놨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채무 불이행하고 불법행위 책임, 요거는 여러분 개념적으로 잘 구분을 해두셔야 돼요. 개념적으로. 그래서 지급보험금 계산 문제 풀 때도 면부채 관련돼서 많이 써먹잖아요. 이게 불법행위 책임인지 채무 불이행 책임인지 구분을 좀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비교하는 거 정리. 항상 이 비교를 되게 좋아해요. 비교. A와 B를 비교하는 게. 전통적으로 이제 이 과거 일종에서 그런 걸 문제를 많이 좋아했어요. 상품 A하고 B를 비교해라. 이런 것도 많이 좋아하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리해 두시고요. 두 번째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은 2014년도의 기출문제입니다. 요건. 예. 보통 네 가지로 정리하는데 저는 그 중에서 이제 위법성 조각사유. 최근에 이제 그런 거 많잖아요. 정당방위 살인. 또 있고. 우리 이제 민법에서는 두 가지를 조각사유로 보고 있죠? 뭐 있어요? 정당방위하고. 네? 뭐 있죠? 네, 두 가지죠. 근데 긴급한 거의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또 작년에 한번 그런 것도 있어서 올해인가 작년인가 그, 갑자기 끼어든 택시를 피양하다가 사람이 이제 사람을 치어서 사망하는 사고 있었거든요. 예. 그게 이제 과연 위법성이 조각되냐 안 되냐 막 이거 갖고 지금 말한 긴급 피난이 아니냐 갖고 막 옥신각신했던 게 있습니다. 그런 개념에서 한번 이런 조각사유 같은 걸 좀 알아두셔라라고 한번 해서 정리를 해주시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특수 불법행위 여섯 가지가 우리가 있죠. 이 여섯 가지를 다 나열하셔라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예. 그 이후에는 특별하게 어떠한 하나씩 잡고 물어보고 있거든요. 최근에는 이제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이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 일배체가 같이 연관시켜서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사용자 책임. 이 사용자 책임은 여러분들이 민법 756조하고요. 이거하고 390조에 따른 안전 의무 배려 안전 의무 배려 의무 안전 배려 의무 위반하고 혼동하시면 안 돼요. 756조는요, 종업원이 제3자한테 피해를 끼쳤을 때 사용자가 대신 책임지는 거예요. 390조에 따른 거는요, 원래 지가 져야 되는 거예요. 어? 제가 가끔 이제 요즘 회사들 모의고사 문제 많이 내거든요. 예, 벌써 모 회사는 다섯 번까지 받고 예, 하는데 이걸 혼동해서 써요. 혼동해서 쓰는 분 꽤 있습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구분하셔야 돼요. 756조는 대신 지는 거예요. 대신 사용자가 종업원 대신 지는 거. 종업원은 750조, 사용자는 756조 대신 지는 거고 안전의무 같은 경우는 내가 져야 될 거예요. 원래 말했잖아요. 월급 받을 때 새끼손가락 하나 자르면서 월급 받냐 아니라고 했잖아요. 안전하게 집에 귀가시켜야 되는 것도 사용자의 의무예요. 그럼 자기 책임이에요. 책임을 대신 지는 게 아니라 자기 책임이에요. 그래서 이 사용자 책임하고 잘 구분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 책임 같은 경우에는 요것도 별도로 물어볼 수 있어요. 요건을.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공동 불법행위. 요 세 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따로 개별적으로 약술로도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되고 꼭 약술이 아니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지급보험금 계산 문제 면부책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눈에 얘기하잖아요. 조문번호 기억 안 나면요 그냥 넘어가세요. 어문번호 쓰지 마세요. 요즘은 좀 많이 줄었는데 그래도 한 번씩 쓰신 분도 있어요. 예. 759조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 책임하고 확 때려버리시고 예. 그냥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 책임 쓰면 되지 왜 759조가 나오냐고요. 동물 점유자 책임을 왜 갖다 붙이냐고요. 여기다가 조문번호 모르면 쓰지 마세요. 예. 아셨죠? 내용만 쓰세요. 괜히 안 좋게 보여요. 예. 확실히 안다 그러면 쓰시면 좋죠. 더 있어 보이잖아요. 더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해주시면 되고, 네 번째는 이제 과실 책임주의, 무과실 책임주의, 보상 책임주의, 요 책임주의 개념에 대해서 좀 비교하는 것도 같이 한번 정리해 두시고요. 5번 같은 경우 소멸시효는 한번 나왔어요. 근데 이제 소멸시효에 중단 사유하고 정지 사유를 위주로 해서 정리를 한번 해 주십시오. 중단, 정지. 중단이나 정지는 누구한테 유리해요? 가해자한테 유리해요? 피해자한테 유리해요? 피해자한테 유리한 요소죠? 중단을 시키는 거잖아요. 예. 정지를 시키는 거잖아요. 중단이라는 건 리셋이잖아요. 다시 3년. 불법행위책임 다시 3년. 계속 처음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예. 그럼 누구한테 유리해? 피해자한테 유리하니까. 예.
여섯 번째 같은 경우 우리 손해배상금 산정 시에 소득 인정 요건들 있죠? 예, 뭐 근로의 소득이랄지 여러 가지 있죠? 예, 그런 거면 하면서 차액설하고 평가설 비교하는 거, 이것도 예전에도 한번 많이들 나왔던 부분입니다. 차액설 지금은 대부분 여러분들 시험 문제는 시험 문제 평가설로 계산을 하죠. 예. 하지만 같이 공부하고 있는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가 이 두 가지를 짬뽕해놨어요. 약관이요. 휴업손해는 차액설, 상실수익은 평가설이에요. 아주 재밌는 약관이에요. 그래서 이 차액설과 평가설 교재 박아서 한번 정리를 해두시고요. 그리고 제가 뭐 가끔 어떤 분들이 이거 좀 정리해 주시면 안 됩니까? 정리 안 해줘요. 안 해드려요. 왜 안 해드리는지 아세요? 정리해드리면 그거 뭐 외워요. 그럼 사람이 이렇게 돼요. 조금만 틀어내잖아요? 틀려요. 제가 그렇게 공부해서 떨어진 놈이에요. 제가 2차를 딱 한 번 떨어져 봤거든요. 한 번 떨어진 애에 그렇게 공부해서 떨어졌어요. 진짜 사람이 요 조금을 못 벗어나요. 응용력이 확 떨어져요. 내가 정리한 A 내용하고 B 내용 있죠? 얘를 두 개를 짬뽕해서 물어보잖아요? 답을 못 써. 근데 내가 정리를 따로따로 해놓잖아요? 그럼 이거, 여기서 요만큼 갖고 오고 여기서 요만큼 갖고 오면 되겠네. 새로운 문제를 내도 답을 써요. 근데 정리해서 드리면 그거 뭐 여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됩니다. 예. 과천 경마장에는 경주마가 돼요, 여러분들이요. 경주마는 빨리뛰기라도 하지. 여러분들 뛰지도 못하잖아요. 지금 나이들 드셔갖고, 경주 달리기 하면 헷헷거리시잖아요. 여기 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예. 젊은 분들도 이제, 나이는 젊지만, 이 몸은 아니야. 뛰어보면 알 거예요. 마스크 쓰고 한번 뛰어보세요. 죽어요. 일곱 번째는, 이제 우리 책임 제한들 있죠? 손해배상금 산정할 때 책임 제한 요소들. 그 중에서 손익상계 같은 경우는, 뭐, 이 나중에 근제보험 쪽에 상속 공제. 근데 이거 웃긴 게 사람들이 문제를 내다 보면요. 저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죽여. 아니, 사람이 죽지도 않고 여명이 단축돼 가지고 언젠간 돌아가시겠죠. 갑자기 막 상속을 시켜 막. 상속을 시켜. 그리고 장애율을 30% 드는데 막 위자료가 사망하신 분 위자료를 주고 있어 막. 무슨 얘기예요? 장애율을 빼먹으니까 그렇죠. 빼먹으면은 사망위자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상속이란 개념은 사람이 돌아가셔야지만 나오잖아요. 잘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 다음에 장래 수령 예정 금액 같은 경우도 같이 손익상계 대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도 잘 기억을 좀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금 산정 시에 평가액 산정 중간이자 공제 있죠. 이것도 좀 정리를 한번 해 두시기 바래요. 그 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는 가동기간. 이거는 계산 문제 넣을 때는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그 문제에 가동기간 몇 세? 그대로 푸세요. 가동기간 60세 나왔어. 그냥 풀어요. 왜 이게 65세 아니에요? 따지지 마세요. 그건 시험부터 다 끝나시고 나와서 얘기하시고 주는 대로 풀면 돼요. 계산 문제는. 하지만 약술 문제는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요. 무조건 65세다가 아닙니다. 판결문 제가 교재에 실어놨거든요. 무조건 65세라는 게 아니에요. 65세로 볼 수 있다는 거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따라 달리 볼 수 있다는 걸 남겨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약술 문제 나온다면 그렇게 기술을 해주셔야 돼요. 일률적으로 얼마 이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육체는 65세로 보는 게 타당한데 하급심에서 달리 볼 수 있다는 걸 명시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걸 기준해서 한번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열 번째는 우리 배상 책임의 기능과 특성 있죠. 여기서 말하는 배상 책임은 특성 같은 경우는 다른 보험들, 상해보험이랄지 재물보험들하고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네 가지 정도 있죠. 그러니까 보험가액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피보험이게 금전적 평가액이 보험가액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11번째는 LOL 보상한도액 있죠? 보상한도액 여러분도 교재가 좀 못합니다. 여기 뒤에 L 뒤에도 점이 찍혀야 돼요. 제가 하다 보니까 조금 빼먹었더라고요. 그래서 보상한도액 정하는 방식이 있죠? 사고당 한도액도 있고 스프릿 또는 이제 컴바인드 그 다음에 뭐 에그리게이트에서 총 보상한도액이 있듯이 정리를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요. 12번째는 전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겁니다. 사고발생기준증권하고 배상청구기준증권 비교하는 거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두시기 바라고요. 13번째는 보험금 분담조항. 이거는 뭐 약술, 그러니까 전년도에 CGL
화특에서 CGL 타보험종 물어봤듯이 그렇게 물어볼 수 있고요. 아니면 제가 볼 때는 13번 문제 같은 경우는 계산 문제 형태로 물어볼 확률이 높아요. 매번 나와. 근데 실무적으로요, 보험금 분담 거의 없어요. 네. 거의 없어요. 화재 특종이 훨씬 많아요. 재물보험은 많아요. 건물, 화재 났을 때 건물주가 되는 보험하고 임차인이 되는 보험에서 분담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우리 책임근제에서는 그렇게 보험금 분담이 많지 않거든요. 가장 많은 분야가 일배책밖에 없어요. 일배책이요. 일배책. 근데 왜 내냐? 시험 문제 내기 딱 좋거든요. 딱 좋은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많아야지만이 문제를 내는 건 아니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시험 문제가 꼭 중요한 것만 내는 게 아니라고 했죠. 네. 변별력을 가려야 되니까. 그리고 실무에서 많은 건 당연히 중요한 거지만 실무에서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해도 이런 개념은 알아둔다면 내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게 나중에 실무하시는 분도 아실 거예요. 그렇게 보험금 분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험 문제 내기 딱 좋으니까 정리를 잘 해두셔야 돼요. 14번째는 보험자 대위. 예, 보험자 대위도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15번째는 우리 포괄 배책. 엄브렐라 폴리시에 보면은 드랍다운 커버리지하고 DIC 있죠? 요거에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두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16번째는 이제 우리 비용 있죠? 비용 보상하는 손해하고 비용 관련돼서들 차이점. 예, 한도 초과해서 주냐 안 주냐 이런 거는 약실로도 물어볼 수 있고요. 그 동안은 계산 문제로 해서 간단하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정확하게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참고적으로 근제보험에서 사용자 배상 책임에서 비용 어떻게 인정하는지 이것도 같이 구분해주고 그 뒤에다가 실어놨으니까 같이 한번 얘기하도록 할게요. 17번째는 우리 시소유하고 도급업자 양대 축이에요. 국문 영업배상에서 가장 대표자들이에요. 같은 건물이라고 해도 도급업자가 될 수가 있고요. 시소유가 될 수 있어요. 왜? 완성이 됐냐 안 됐냐에 따라. 완성 전에는 도급업자, 완성 후에는 시소유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비교하는 것도 정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14번째는 아까 말한 대로 그 우리 시소유의 추가 특약들이 한 4가지 정도 있거든요. 우리 대인과 관련된 거 그거 한번 여러분들이 교재 보고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9번째는 발주자 미필적 배상 책임 와 이거 특히 도급업자 특약하고 비교 같이 해놓으십시오. 다른 거예요. 도급업자 특약은 누가 피보험자냐면 수급인이 피보험자예요. 도급인이 아니고 일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발주자 미필적은 일을 준 사람에게 책임이 있을 때 담보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발주자 미필적 배상 책임은 과거 기출문제예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똑같이 내기보다는 어때요? 응용해서 낼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 도급업자하고 발주자 미필적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정리해 주시고 20번째, 20번째는 임상시험인데 실무적으로 클레임 별로 없습니다. 근데 요즘 하도 시끌시끌 하잖아요. 여러분들 마스크 쓰고 있는 이유, 제가 이렇게 마스크 고글 쓰고 있는 이유가 코로나 곧 있으면 백신 치료제 나오면 뭐하겠어요. 지금 열심히 하고 들어갔죠. 임상시험 들어갑니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다가 발생된 뭐예요. 이런 상품이에요. 아주 옛날에 이게 별도 상품이었대요. 근데 어느 순간에 국문 영업배당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실무적인 클레임은 많지 않지만 특히나 요즘 같은 요런 시기에 제가 볼 땐 상당히 내기 딱 좋아요. 왜? 얘가 좀 특이하잖아요. 국문 영업배상 책임에 대부분 사고 발생 기준 증권이 얘만 배상 청구 기준 증권이잖아요. 또 뭐 전제 조건이라는 게 있고 여러 가지 또 보상하지 않는 손으로 좀 특이한 녀석들이 있고 하니까 정리를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1번 같은 경우는 우리 국문 영업배상에 오염사고 추가 특별약관 있죠? 그거하고 환경책임보험. 이것도 뺄라다가 왜 집어넣냐면 환경책임보험이요. 초창기에는 세계보험사만이 판매를 했어요. DB가 간사였고 AIG하고 농협이, NH농협이 참여사로 해서 3개사가 했는데 지금은 2개사가 더 들어왔어요. 현대하고 삼성이 추가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왜? 처음에 돈 안 될 거라고 해서 빠졌거든. 근데 손해율이 채 얼마 안 되거든요. 돈 손해율이 너무 낮아. 네, 그럼 보험사에서는 좋은 상품이잖아요. 현대하고 삼성도 들어왔어요. 제가 요거 아는 후배가 그 당시에 저거 했었는데 그쪽에서는 약간 고개 흔들었대요. 근데 이제 몇 년 지나니까 괜찮거든요. 이게 큰 사고 나도 이게 저기 있습니다. 국가재보험이 있어요. 국가재보험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 분야라고 해서 들어왔고 지금은 그래도 상위 그래도 마켓쇼 50%를 차지하는 회사들이 다 참여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개 다 판매 안 될 때는 괜히 특정 상품을 판매하면 의무범위죠. 특정 상품을 내면은 문제가 되지만 지금은 매적급 회사들이 다 판매하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비교하는 거 정리 한번 해두시기 바라고요. 상담물 배상 책임 같은 경우는 제조물 책임법과 계속 연계가 많이 되는데 제조물 책임법이 개정되고 최근에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특약들 중에서 특히 판매인 특약, 예, 판매인 특약 관련돼서 한번 정리를 좀 해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제조물 책임과 관련돼서 뭐 있어요 우리요? 징벌적 손해배상금제도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보험들이 부담부 특약을 운영을 합니다. 부담부 특약도 같이 한번 정리를 해두시기 바라고, 의무보험 급수별 보상한도하고 손해액 그중에 대표자 3명 신배착하고 다중 재난, 예, 이제는 어때요? 보상한도는 동일해요. 다 1억 5천, 1억 5천, 1억 5천이에요. 근데 다른 건 뭐 있어요? 한도가 합쳐지냐? 치료준 사망일 때 한도가 합쳐지냐? 따르냐? 이건 달라요. 그리고 넓어집니다. 신배책은 화재, 다중은 화재 폭발, 재난은 화재 폭발 붕괴예요. 보상 범위가 넓어져요. 왜? 뒤에 생긴 보험이니까. 앞에 생긴 보험보다 뒤에 생긴 보험이 앞에 있는 보험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생기잖아요. 지금 이제 다행인 거는 보상한도들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예, 다중용업수가 올라가서. 예. 여러분들 시험 보러 왔을 땐 다 이미 판매가 돼요. 예. 내일 모레면 다 끝납니다. 7월 3일이면 끝나요. 왜? 2019년도 7월 3일 이후 책임 개시부터 증액이 됐거든요. 근데 보험사에서 그걸 새로운 증액된 상품을 팔면서 배서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원하시는 분들은 기존 계약에 한도를 배서해 드릴게요. 그 배서 계약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거의 없어요. 안 해요. 의무보험이 때문에 나라에서 하라는 만큼만 내는 거예요. 누가 올려요. 다른 보험 더 들어오면 되지. 기존에 다 시소율할지 이런 거 들어와서 커버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의무보험이 들어오는 것 뿐이에요. 그 배서를 별로 안 하더라고요. 배서놓고 있어도. 근데 이제 어때요? 실제 올해 7월이 지나가면은 다 증액된 걸로 바뀌게 돼 있죠. 그 다음에 25번은 이제 유동사업자인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 정원초과 시 어떻게 되는지, 정원초과가 원인이 아니면 물어주게 돼 있죠. 예. 정원초과가 원인이면 면책이에요. 하지만 정원초과가 원인이 아니면 물어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특히나 낚시어선하고는 조금 달라요. 낚시어선과 유도선은 좀 달라요. 예. 그거 한번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뒤에 문제도 만들어 놨어요. 예. 그 다음에 26번은 우리 국문영업배상하고 CG의 비교. 예. 그 중에서도 비교한다면 주로 뭘 한다? 커버리지 C하고 치료비 쪽.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예. 우리 국문영업배상의 치료비나 구내치료비는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지는 치료비는 안 주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과실해야 되잖아요. 피보험자가. 하지만 영문 CGL은 어때요? CGL의 커버리지 C는 먼저 주고 시작이에요. 먼저 주고 시작. 먼저 준 다음에 그 다음에 과실을 고려해서 손해배상금을 뽑았을 때 금액이 C보다 크면은 차익을 주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커버리지 C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상품 만들어진 이유가 서비스 개념적인 것 때문에 도입이 된 거예요. 정리 한번 해두시고 27번에는 우리 CGL의 커버리지 AB의 추가 지급 조항들이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두시기 바라고요. 28번에는 일배책, 가족일배책, 자녀만의 일배책에 자녀만의 배상 책임의 피보험자 비교 있죠. 예, 이건 뭐 여러분들 잘 정리를 해두시기 바래요. 예. 그다음에 29번에는 우리 근제보험에서 담보 위험들 있죠. 예, 특약들, 그다음에 뭐 보상하는 손해들, 이거는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놓으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예. 그 다음에 30번에는 이제 업무상 재해 판단 기준 관련돼서 업무 수행성이나 업무 기인성 있죠? 예, 그런 거와 관련해서 또 이제 업무상 질병 인정 요건들. 질병이 한 번 정도는 뜰만해요. 아직까지 질병 관련된 거는 약술 문제나 계산 문제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근데 질병도 한 번 정도는 나올 법 합니다. 예. 그 다음 31번은 출퇴근 중. 예. 출퇴근 중 바뀌고도 그냥 큰 틀에서만 물어봤지 출퇴근 항목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았죠? 예, 시행령 바뀐 다음에 한번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 32번에 요 평균임금 관련돼서는 저는 그래요. 요 제외기간은 좀 알아두세요. 제외기간. 평균임금 산정 시에 제외하는 거. 즉, 이 기간이 들어가면은 누구에게?
근로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빼는 것이다. 그래서 8가지 있죠? 그것도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33번에 재해보상 특이하게 보면 요양보상 특례 있죠? 비례보상하는 거. 요거는 계산 문제로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실무에서 비례보상하는 경우 많지 않아요. 저는 없다고 얘기는 안 합니다. 있습니다. 저도 비례보상 제가 비례보상으로 지급한 게 있어요. 실질적으로. 어디서? 예. 선언금지에서 있었어요. 선언금지에서. 특정 회사가 승선평균임금을 175% 가입을 해야 되는데 취업규칙에 175% 계약이에요. 근데 실제 170%만 가입한 계약이 있었습니다. 예.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비례보상을 해요. 예. 그런 경우는. 근데 많진 않아요. 아주 특이한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특이한 경우라고 해서. 그래서 좀 봐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34번에 보면은 요거는 내가 누누 얘기합니다. 매년 모의고사 문제 되잖아요? 틀려. 진짜 답답해요. 막 뚜껑이 열려 제가 채점하다가 막. 예. 아니 해외 취업까지는 요구하진 않아요. 국내 선언에 대한 보상 항목 기준 있죠? 재해보상 기준. 이것도 많이들 틀려요. 좀 외우십시오. 외워. 많이 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외워야 돼요. 외우는 거를 이제 활용하는 거는 연습을 통해서 하면 되는데 외우지 않으면 활용을 어떻게 해요. 외워야 되는데. 상병보상 4개월까지 그렇게 통상임금 100% 하겠는데 어떤 사람은 3개월 주지 않나. 어떤 사람은 뭐 상상을 초월합니다. 배워주시기 바라고 특히나 행방불명보상 일시보상 이후에 사용자보상 책임에서 어떻게 산정되는지 같이 한번 봐주시기 바라고요. 35번에 보면 일시보상 있죠? 이것도 다시 한번 올라올 법해요. 일시보상 관련돼서 요건하고 의요건 효과, 의요건 효과 정리하는 거. 야 여기 삭제는 36번 삭제하세요. 제가 뺐나? 에이 안 뺐다. 36번 삭제하시면 됩니다. 중복됐네요. 37번에 보면은 사용자 배상 책임 같은 경우 이제 보상하는 손해하고 비용들 있죠? 그거 한번 약술로 한번 정리해 두시고 마지막에 우리 비업무상 재해 확정 추가 특별 약관 있죠? 이것도 약술로 물어볼 수 있고 예전에는 한번 특약들의 뭐가 특약이 되는지 특약을 한번 나열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특약들을. 근데 이제 특정 특약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중에서 물어본다면 그래도 비업무상 재해 확정 추가 특별 약관이 조금 더 중요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해 두시라는 겁니다. 간병보상보다는 훨씬 더 이게 중요도가 있어요. 간병보상 거의 판매도 잘 안 되고요. 클레임도 거의 없어요. 하지만 비용보상은 선언금지 같은 경우는 기본담보잖아요. 선언금지 같은 경우는 기본담보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해 두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첫 시간 조금 많이 나갔는데요. 예,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우리 10페이지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